야, LP 들어요? 야. 네. 와, 운치 있다. 네. 시트가 너무 네. 깜짝이야. 네. 베개죠, 베개. 저거 어디서 사요? 나 깜짝이야. 저거 어디서 사요? 사고 싶다. 누가 누워 있죠? 네, 여기가 저희 침실이고요. 뒤에 테라스가 조그맣게 있는데 저희가 바로 조그만 산이에요. 아, 야, 바로 좋다, 여기. 바로 자연이 바로 옆에 네, 있네요. 네, 네. 집 자체가 힐링이네. 네. 여기서 누우면 저렇게 뷰가 여기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네, 그런 자리고 이 위에가 통창이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 오거나 눈 오면 되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 날은 좀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에 끝나고 아침에 조금 늦게까지 자야 될 때 햇살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조금 가려야 돼가지고 아, 저렇게 안마 커튼은 뭐 네. 연예인들한테 필수죠. 필수입니다. 네. 필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센스 스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자기 전에 꺼내가지고 하나씩 피우거든요. 뭔가 좀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항상 이게 피우는 편이에요. 그 층마다 인센스 스틱이 다 있어요. 근데 무슨 향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 나무 향 있어요. 아. 우드 향이랑 뭐 숲 향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일 바쁘고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펴놓으면 뭔가 몸이 좀 이렇게 릴렉스되고 편안한 안정을 좀 찾게 되죠. 이거 펴놓으면 뭐 더 잘 자는 느낌? 네. 야, 냉장고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물이랑 뭐 음료.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놨어요. 우와! 웬 탄산음료가 저렇게 많이. 술을 이제 안 마시면서 네. 입이 심심하고 그러니까 탄산 같은 거를 좀 군것질거리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모아놓고 일단 술을 좀 안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사람들이 안 불러요, 이제. 술을 끊으니까 너 술 아직도 안 먹어? 어, 알았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외로운 점은 좀 있는데 그래도 건강이 너무 건강해지는 느낌? 보니까 수면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저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스케줄 때문에 새벽에 들어갈 때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딱 잘 때 집중해서 자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비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할 때 맹맹하죠. 아, 지금도 네.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자다가 숨 막혀서 깨요. 아, 진짜.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쉬니까 입이 건조해가지고 자다 깨고 막 그래가지고 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확실히 잠만큼 피로를 풀어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유민재 쌤이 보시기에 백가시의 수면 습관 어떻습니까? 네, 빛을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냉장고에 가득 찬 탄산음료가 좀 걸리는데요. 네. 이제 탄산음료나 이렇게 설탕이 들어간 가당음료를 자주 마시면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당이 들어간 예, 탄산음료, 이거 간에 어떻습니까, 선생님? 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도 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탄산음료를 포함한 가당음료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마신 사람들은 한 달에 세 번 미만인 사람보다 간암 발생률이 78%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라도 탄산음료는 좀 줄이셔야겠는데요? 네. 네.